산행 후에 생각나는 단골 메뉴. 한번 맛본 사람들은 꼭 다시 찾게 된다는 이것은 바로 동네 파전. 와, 진짜 맛있겠다. 어? 예, 동네 파전. 이야, 이게 주인공 동네 파전인가요? 네. 오, 진짜 뭔가 파전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작품 느낌인데요. 근데 왜 동네 파전은 동네 파전이에요? 동네 지역에서 나는 그런 그 파나든지 그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곡류라든지 이런 재료를 갖고 네. 그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의 손맛에 의해서 쭉 그 맛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동네 파전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먹으면 그 맛이 천하제일이라고 그래서 옛날 어른분들이 맛과 먹과 풍류가 있는 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갈하게 차려진 한상 차림. 마치 임금님 대접을 받는 것만 같은데요. 김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럼 이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파전 먹듯이. 보통의 파전은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 네. 전이라서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끼하지 않게 담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십니다. 요거는 정말 특이하네요. 초장과의 독특한 조합은 신의 한 수인데요. 동네 파전의 매력을 더욱 깊게 끌어올립니다.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신데요. 선생님 옷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을 좀 읽어주시면 네. 제가 분위기에 좀 맞춰가지고 딱 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이 귀한 시를 멋진 시를 아니, 오늘 옷도 딱 진달래꽃 색깔이고요. 딱 봄의 느낌이 와요. 그럼 제가 좀 먹어보겠습니다. 예, 진달래꽃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온다. 이제 봄이구나라는 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가시님도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동네 파전인데요? 가시진 못하고 몇 발자국 못 가서 다시 돌아오실 것 같은데. 그렇구나. 가려고 하다가 이제 동네 파전 냄새 맡고선 네, 아, 한 좀 네. 더 먹고 가야겠다 그러고. 봄꽃이 내려앉은 듯한 동네 파전. 알록달록한 색깔도 화려하지만 맛도 일품입니다. 그 부산 바다의 어떤 해산물들을 파가 감싸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엄청 부드럽네. 제가 아침에 그 누룩 밟는 어머니들 보면서 그 막걸리에 파전이 엄청나게 생각났는데 안전하게 산행을 하고 내려와가지고 딱 좋은 사람들과 긴장을 풀면서 막걸리 한잔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맛에 또 이 산에 올라갔다 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면 얼마나 임금님이 이 파전을 찾았겠습니까? 산 갔다 와가지고 먹으면은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에요. 특히 비 오는 날.